40번 문제 보겠습니다. 오른쪽 그림에서 지금 가로줄과 세로줄이 다 등차수에 있는데 근데 다 세 칸씩이지 우리 친구들. 그럼 등차 중앙을 이용해야 되겠구나는 게 빡 떠올라야 되죠. 그럼 보겠습니다. 지금 예를 들어서 A6이 여기 A6이가 등차수야. 그러면 등차 중앙을 이용하자. 가운데 항의 두 배는 그렇지 양 끝항의 합과 같죠. A 플러스 2라는 식이 나오고 그 다음 친구도 2형 F 그렇지. 그럼 가운데 항의 두 배는 적어볼까? 2형 F 등차수에 넣으니까 가운데 항의 두 배는 그렇지 양 끝항의 합과 같죠. 그렇죠. 됐습니까? 근데 문제는 A 더하기 B 빼기 D 빼기 F를 구하네. 어? 지금 AF 보이죠? AF 2를 없애면 되겠다. 2를 없애면 우리 친구들 그렇죠? 12는 그렇죠? 사라지고 A 빼기 F가 되겠네. 오케이? 그럼 A 빼기 F는 12가 되겠네. 우리 B 빼기 D를 알 때 되겠네 우리 친구들. 오케이? 그럼 B가 있는 거 어디니? 여기 해볼까? 그렇지. AB14 등차수에 있으니까 가운데 항의 두 배는 양 끝항의 합과 같다. 오케이, 이제 세 번째 식. 그 다음에 또 D가 있어야 되니까 여기 해볼까? D가 있어야 되니까 14 DF 그럼 가운데 항의 두 배는 그렇지 양 끝항의 합과 같다. 어머나 우리 친구들 보자. 우리는 A 빼기 F 값이 10이라는 걸 아니까 서로 빼주면 우리 친구들 A 빼기 F가 되잖아요. 그렇죠? 그러면 여기는 2B 빼기 2D는 우리 친구들 빼주면 사라지고 A 빼기 F잖아. 그렇지? 근데 이 값이 우리 친구들 10이라고 알잖아. 그렇지? 양을 2로 나누면 B 빼기 D는 그렇지 6이 되겠네. B 빼기 D는 몇이 된다고? 6이 되겠어. 그럼 12 더하기 6이니까 얼마니? 4가 되겠죠 우리 친구들. 그래서 묻고자 하는 게 지금 미지수가 A, B, D, F니까 우리 친구들 최대한 A, B, D, F 문자를 남게끔 나머지 문자는 소거하게끔 연산을 빨리빨리 센스 있게 해야 돼 우리 친구들. 세수가 등차수를 이루었으니까 그렇지? 등차 중앙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시고요. 됐나요? 예.